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발트해 일대 북대서양 조약기구 6개국이 러시아와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드론 장벽을 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26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국경을 따라 드론 협력 시스템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리투아니아 내무장관 아그레 빌로테이테는 볼팅 뉴스 서비스에 노르웨이부터 폴란드까지 뻗어가는 드론 장벽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목표는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로부터 도발에 대항하고 밀수를 막는 데 드론과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6개국은 각자 맡아야 할 일이 있고 유럽연합 펀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공격 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군사용 드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토 국가들이 자국 군대에 없던 드론 조직을 새로 편성하거나 기존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있죠. 특히 이들 6개국은 모두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난민들이 러시아를 통한 망명 신청을 해오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의 비군사적인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내무장관인 마리 란타네는 공영방송 윌레에 드론 장벽 계획은 적시에 북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 장벽 가동 시기와 구체적 가동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토 국가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 이후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러시아 국무장관은 지난주 리투아니아와 핀란드와의 해상 국경을 일방적으로 확장하는 초안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가 삭제했죠.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그 다음날 예정돼 있었던 듯 에스토니아 수면에서 해상 국경을 이루는 부표 25개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나토와 그 회원국들로부터 분노와 함께 에스토니아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이끌었습니다. 다수의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가 향후 5에서 10년 이내에 나토 국경을 시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자국 내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 작전으로 추정되는 여러 건을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나토 6개국은 이번 논의에서 분쟁 발생 시 많은 인구를 대피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핀란드 관료들은 우크라이나가 국민들을 전선이나 전선 인근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놀라움을 표하며 이번 북유럽 국가들의 안보 계획에 국경 거주 국민들을 대피시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